에너지는 E고 지진의 규모는 M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리히터 규모 7인 지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래서 얘를 뭐 E1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다음에 규모 3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를 E2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로그의 10 E1은 11.8 더하기 1.5에 그 다음 규모는 7이에요가 되죠. 곱하기 7 계산해보면 얘가 10.5니까 10.5 21 22.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규모 3에 의한 11.8 더하기 1.5 곱하기 3 4.5를 더하면 16.3 이게 뭐 뺄까라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요 두식을 빼봅시다.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로그 10에 E1 빼기 로그 10에 E2는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요. 요거 빼고 빼고 여기서 빼도 상관없을 테고 4가 아니 6이 되네요. 빼버리면 6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로그에 10에 E2에 10에 E1인데 10이 약분이 되죠. 이게 6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상향 로그 10이 있으니까 10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E2분의 E1은 10의 6승이에요 되고 그래서 K는 6이 된다.